20几岁，我当然觉得我是这个宇宙最强，就算泰森来了，他也得给我这个2W 跟我打。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중국 유명 헬창 파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격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체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파이터들 사이에서 체급 차이란 그야말로 경기 결과로 직결되는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프로 격투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일 뿐 극단적인 체급 차이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격투 훈련을 받은 파이터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집 체급이 매우 크고 격투기를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 프로파이터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꾸준한 헬스로 다져진 근육으로 자신감이 올라가서 누구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도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헬창인 자오보초가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 SNS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헬스 트레이너인 자오보초는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프로파이터와 대결하기를 원했는데요. 20几岁，我又没打过比赛，我当然觉得我是这个宇宙最强，有什么毛病吗？ 이렇게 프로파이터들을 공개적으로 도발한 자오보초였는데요. 물론 수많은 중국 무술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으나 전문 격투가들이 보기에는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격투가들이 그와 대결하고자 했고 그 중에서 무에타이 코치였던 자오질롱이 최종 대결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SNS 스타 헬창이었던 자오보초는 자신과의 대결 대전료로 최초 5,000위안을 요구하였었는데요. 하지만 그를 잡겠다는 지원자들이 증가하자 자오보초는 그가 말했던 대전료를 두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무에타이 코치였던 자오질롱은 갑자기 두 배로 오른 대전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기를 포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대결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온라인 후원으로 두 배로 오른 대전료를 지불하여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복싱까지 훈련하며 자신감이 한층 더 오른 중국 SNS 스타 헬창 자오보초는 출사표를 던지며 중국 심천의 한 체육관에서 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大家都知道我是练搏击的，贾慧琼我也不知道他是练什么的，但是他有勇气跟我打。 복싱을 훈련한 덕분이었는지 나름 잘 버틴 중국 스타일창 자오 보초였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격투가와 그렇지 않은 싸움꾼의 가장 큰 차이는 체력에서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듯 보였던 자오 보초는 결국 체력이 떨어지며 2라운드 두 번의 다운을 당하며 패배하였는데요. 자신감이 넘쳐흘러 타이슨까지 소환했던 중국 스타일창은 이렇게 전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패배를 당한 뒤 현재 SNS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다시 격투에 도전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